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제가 세 개의 질문 받아서 네네. 그걸 알려드리려고. 일단은, 네. 편하게. 네. 편하게. 어떻게 하면 잘 쉴 수 있어요? 그거는 너무 광범위한 거 아니에요? 넘기면 돼요, 쌤. 네, 안녕하세요. 진환 코치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둥뱀이 체육관에 왔습니다. 신청해주신 신청자분과 간단하게 인터뷰 진행 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제가 간단하게 인터뷰 후에 게임하고 네. 이벤트도 하고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클럽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안산 초지동에 위치한 둥뱀이 체육관이고요. 둥뱀이 체육관에 저희는 둥뱀이 클럽입니다. 네. 시간은 새벽, 저희는 아침 운동이거든요. 새벽 6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운동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평균 급수나 이제 성비, 남녀 성비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평균 급수는 제가 잘 모르는데. 그래요? 제가 잘 몰라요. 그거 말고 이제 연령대? 연령대. 아, 연령대가 네. 일단 30대부터 60대까지 되게 다양하게 있거든요. 근데 40대가 제일 많아요. 40대. 그리고 제일 남자분이 좀 더 많아요. 네. 남자분. 네. 네. 그러면 이제 저를 진환 코치를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아, 저 인스타로 알게 됐고요. 네. 일단은 이제 외모가 많이 훈훈하셔가지고 바로 팔로우를 눌렀거든요. 아, 예.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알게 네네. 네. 이제 저한테 응원 한마디. 아, 응원 진짜. 아, 일단은 오늘 그 컨텐츠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환 코치 간다. 그럼 일단은 클럽 모임 뭐 그런 데서 일단 인기가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가는 곳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계기로 승승장구하시고 항상 이렇게 발전하시기로 화이팅!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코치가 간다 한번 해주세요. 진환 코치가 간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진환 코치가 간다. 네, 그럼 이제 이벤트 게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제가 세 개의 질문 받아서 그걸 알려드리려고. 일단은, 네. 편하게. 편하게. 어떻게 하면 잘 줄 수 있어요? 그거는 너무 광범위한 거 아니에요? 넘기면 돼요, 쌤. 궁금하신 거. 백, 여자들 백 약한데. 아. 아예 그냥 백 있으면 그냥 포르칠까? 아니요. 백을 쳐야 되긴 하는데 우선 이렇게 공이 위로 날라오잖아요. 위로 날라오는 거를 위에서 치려고 하지 마시고 위로 날라오면은 요 밑에서 치시려고 하셔야 돼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중간에 서 있다가 날아가는 거는 뒤로 날아가는 건 어쩔 수 없이 위에서 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잡아서 빵! 백 클리어! 남자들 치듯이 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빨리 날아오는 거는 그냥 퉁! 위로 하늘로 친다 생각하셔야 공이 멀리 나가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앞으로 치려고 하니까 멀리 안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의 구질이 다른 거죠. 드라이브처럼 빵! 날아왔을 때는 하늘로 퉁! 백 잡고 근데 내가 만약에 스매싱을 때리고 저 사람이 틀어서 요렇게 날아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가서 밑에서 때려주셔야 돼요. 응. 백을 딱 잡고 공보다 조금 뒤로 가서 공을 여기다 맞히는 거예요. 응. 공이 이렇게 그렇죠. 뒤에 있게 만들지 말고 스매싱을 때리고 나서 날아가네? 그럼 천천히 가서 빵! 이렇게 앞에서 있을 때는 빠르게 날아오면 그냥 위로 이렇게 쳐야 일단은 저 앞사람 키는 넘어가니까 그거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때릴 때는 가서 천천히 이렇게. 또 다른 질문 없을까요? 방법이 있어요? 클리어를 잘 칠 수 있는 방법이요. 밀렸을 때는 우선은 기본적인 거는 내가 딱 오른발 딛고 마지막 발 디뎠는데 공이 밀렸잖아요. 그 왼발을 최대한 멀리 뛰는 게 방법이에요. 이거를 세게 치려는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 했으면 이거 왼발을 멀리 디디셔야 돼요. 그냥 내가 이것만 치고 끝난다라는 느낌으로 그래야 되는데 이거를 치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밀리는 거거든요. 공이 이렇게 있는데 공이 뒤에 있어요. 뒤에 있는데 이 공을 치면서 또 앞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냥 허리 제껴서 이렇게 뒤로 완전히 물러나면서 치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 있던 공이 이렇게 이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방법이 하나 있고 근데 아예 밀렸을 때가 있잖아요. 또 밀렸을 때는 스윙을 하시면 안 돼요. 밀렸을 때는 그냥 탕! 요걸로만 약하더라도 손목으로만 탁 잡아서 스윙 해주셔야지 스윙을 또 하려고 그러면은 더 밀려요. 완전히 밀렸을 때는 그냥 탕! 적당히 밀렸을 때는 왼발 쭉! 이런 식으로 리시브 받을 때 대부분 오른손잡이가 받을 때 상대방이 서브 오잖아요. 그러면 높게 오든가 오른쪽으로 오면 얼마든지 공격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서브가 올 때 정면으로 되게 팔려오는 공이나 오른잡이가 왔을 때 왼쪽으로 왔을 때는 이게 롱으로 보내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롱으로 보내면 상대방이 공격을 하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 이렇게 정면으로 빠르게 왔을 때나 오른손잡이 때 왼쪽으로 왔을 때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대방한테 공격을 안 주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쌤이 여기 한번 서주세요. 만약에 지금 쌤이 서비스 넣는 사람. 왼쪽 그죠? 제가 왼쪽에 이렇게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서비스를 쌤이 넣는데 이쪽으로 넣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거는 또 상황마다 다른 게 그 사람이 서비스를 이쪽으로 많이 넣냐 이쪽으로 많이 넣냐를 미리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아니 무조건 목적타로 해서 계속 이쪽으로 만든다고요? 내가 오른손잡이인 걸 아니까 오른손잡이면 아무래도 이쪽이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쪽으로 넣는다 이거죠. 이쪽으로 주는 거야. 그러면은 만약에 쌤이 이렇게 있었어. 근데 계속 이쪽으로만 주는데 이렇게 계속 준비하고 계실 건 아니잖아요. 아니 만약에 준비를 한다 그래도 내가 선천적으로 오른손잡이니까 왼손은 무조건 오른손잡이보다 약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오면은 저 같은 거로 무조건 올린다고. 올리면 상대방한테 공격권이 가니까 올리는 방법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나 이거잖아요. 그리고 일단은 왼쪽으로 왔을 때는 직선으로 놓는 거랑 이 사람이 서비스를 넣고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역으로 주는 방법이 최고 좋죠. 서비스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넣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일로 넣고 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들어오는 그 역방향으로 그 사람한테 쳐주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쌤이 이쪽으로 넣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일단은 놓는 게 최고고요. 이게 베스트예요. 왜냐면 서비스 넣은 사람한테서 제일 먼 곳이잖아. 받아봐봐.
쌤이 이렇게 일단은 제일 이게 베스트예요. 이렇게 놓는 게. 왜냐면 나한테서 제일 가깝고 저 사람한테서 제일 멀고. 그래서 처음에 일단은 여기다 놔줘서 이 사람 일로 움직이게끔 유도를 해야 돼요. 게임을 할 때 이렇게 한번 이렇게 놓아서 이 사람이 일로 움직이는구나, 이 사람이 놓는구나. 그러면 이 사람이 서핑 듣고 움직이잖아요. 다시 넣어주셔야죠. 이제 그럼 이제 두 번째가 쌤 일로 움직일 거잖아요. 이렇게 놓으면 그러면 이렇게 쳐주는 거지. 그게 안 되지. 실력이 안 그거는 쌤, 그거는 이제 연습이 필요한 거죠. 코스가 이렇게 코스가 있다. 이걸 알려드리는 거지.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다른 거 또 없으세요? 그립 잡는 법을 미숙해요. 다 이렇게 잡고 있어요. 지금 안 고쳐져요. 아니 근데 뭐 완벽하게 저는 고치라고는 말씀 안 드리는데, 그러니까 완전 틀린 거, 완전 정석, 그 범위 안에서만 잡으시면 돼요. 근데 보세요, 제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게 이스턴 그립 칼이잖아요. 네. 칼처럼 잡는 게 정석이잖아요. 네. 웨스턴 그립이 프라이팬처럼 잡는 게 틀렸다고 하는데 다 이렇게 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근데 이 이스턴하고 웨스턴하고 그 사이 정도만 잡으시면 그래도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범위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가 이렇게 딱 들었어요. 이렇게 들었는데 손목을 딱 꺾었을 때 이게 뒤로만 나오면 돼요. 그러면 내가 칼처럼 잡았으면 당연히 뒤로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조금 후라이팬 쪽으로 돌렸어. 그래도 뒤로 나오죠? 네.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 근데 조금 더 돌렸는데 이게 여기 살짝 걸려. 그 범위까지만 안 가면 돼요. 그래서 그것만 조절해 주시면 돼요. 내가 여기 살짝 걸리네? 이거 이렇게 살짝 걸리면은 그 전까지만 딱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게끔만. 그리고 꼭 이렇게 잡으라고 하잖아요. 검지가 올라가고 그 다음 엄지, 세 손가락. 이것도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잡거든요. 저는 이렇게 주먹 잡듯이 잡아요. 그래서 이게 불편하신 분은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 이게 불편하신, 검지만 따로 올라가는 게 불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 그 대신에 이제 이 면은 칼처럼 잡아야 된다는 거. 칼처럼 잡고 주먹을 쥐는 게 괜찮은 거고, 프라이팬 잡고 주먹 쥐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알려드려요. 후라이팬이고 이건 칼이니까 후라이팬처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클리어가 약한 게 스매시 후라이팬으로 많이 잡아요. 맞아요. 클리어 그 후라이팬으로 잡으면 공이 떠요. 이게 클리어가 약한 이유가 높게만 가서 약한 거거든요. 앞으로 땅 때려줘야 되는데, 낮게 가야 되는데. 그 스매시, 네. 롱 스매싱하고 숏 스매싱 다섯 번만 보여주세요. 짧은 스매싱하고 긴 스매싱이요? 이렇게 길게 오는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근데 제가 스매싱을 길게 올 때는 별로 안 꽂아요. 저는 원래 이렇게 한번 올려주세요. 길게 올 때는 이렇게 밀어 때려요. 그러니까 상대가 받았을 때 드매싱 아니야? 그러면 더 어렵잖아요. 밖에 그거를 일부러 때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맞아서 그렇게 가면 안 되고, 내가 일부러 그렇게 때릴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저는 일단 길게 오면은 이렇게 길게 때리고, 짧게 오면은 그냥 꽂아 때리고. 그래서 길게 때리고 꽂아 때리고를 좀 자유자재로 내가 일부러. 대부분 근데 꽂아 때리려고 하다가 길게 나가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해야 돼요? 많이 안 꺾어도 돼요. 저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저는 손목 많이 안 꺾어요. 전체적으로 힘을 주긴 하는데, 보세요. 저는 손목을 이렇게까지는 안 꺾고 그냥 던져요, 라켓을. 이렇게. 그냥 던져요. 보세요. 이 스윙이 느리신 분은 손목을 조금 빨리 꺾어서 공을 눌러야 되고, 속도가 안 나오시는 분들은. 스윙 속도가 빠르신 분들은 손목을 굳이 누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게 사람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저쪽에 수비하는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 어깨로도 때릴 수 있어야 되고, 옆구리도 때릴 수 있어야 되고, 발로도 때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총 아홉 군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그리고 꺾으려고 이렇게 꺾으시면 안 돼요. 스매싱 이렇게 하면 그냥 이렇게 스윙은 해주셔서. 그쵸? 맞아요. 선생님 잘 보셨어요. 공이 한 가지만 더 말씀 나온 김에,
공이 요렇게 떴어. 네네. 그러면 콕이 요렇게, 이게 콕이에요? 날아가고 있을 때 때리는 게 잘 꺾일까요? 탁 떨어지고 있을 때 때리는 거. 떨어질 때.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콕이 떨어지고 있을 때 앞으로 밀면, 앞으로 밀어 때려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또 떨어져요. 근데 날아가고 있는데 아무리 꺾어도 선수처럼 점프를 이만큼 떠서 위에서 누르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꺾으려도 잘 안 꺾여요. 일자 치면 되는데, 그 자체를 한번 딱 레슨을 좀 해주세요. 보세요. 우리가 스윙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손목을 바깥쪽으로 돌려서 타고 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거는 직선 칠 때. 네. 왜냐면 손목이 이렇게 탁 열려야 면이 반드시 나오니까. 네. 그립을 정확히 잡았을 경우에. 근데 이제, 이렇게도 손목을 쓸 줄 알아야 되고, 이렇게도 손목을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 이렇게 비껴서 이렇게만 돌리시려고 하면은 어떤 상황, 이렇게만 많이 돌리시는 분들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롭을 할 때 이만큼 돌아서 쳐야 돼. 이렇게만 돌리시는 분들은. 이쪽에서는 또 잘 되겠죠, 그런 분들은. 이렇게 돌아가니까 대각 드롭이. 또 반대로 손목이 이렇게 안쪽으로 깎이시는 분들은 오른쪽에서는 왼쪽 드롭할 때 잘 돼요. 근데 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는 또 이렇게 보고 해야 돼,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몸이 이 손목을 바깥쪽으로도 이렇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오른쪽에서 안쪽으로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도 쓸 줄 알아야 되고, 이렇게도 쓸 줄 알아야 돼요. 손목은 다 세 가지잖아요. 이렇게 안쪽, 정면, 바깥쪽. 근데 대부분 이렇게만 공을 치시려고 하니까, 스매싱도 안쪽으로 깎아서 때리는 것도 있어요. 바깥쪽으로 비껴 맞게 해서 때리는 것도 있고. 맞아요, 맞아요. 한 가지로만 하면 안 돼요. 여러 가지를 다 해보셔야 돼요. 공을 치시면서. 자, 도움이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진한 코치가 한 명 다 같이 간다 해주시면 돼요. 네. 하나, 둘, 셋. 진한 코치가 간다!